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아니, 진짜. 아니, 왜 자꾸 드립을 쳐? 기분이 느껴졌어. 와, 하시네, 진짜. 안 친다면서, 이제. 때리려 그랬지. 아니, 안 친다면서, 드립. 화면 본다. 아니, 그러니까 드립 안 친다면서요. 네, 명함이죠. 오케이. 자, 오늘은 4차 아쿠아 대담으로 찾아왔습니다. 3차 아쿠아 대담에서 예고한 대로 4차 아쿠아 대담. 수입되는 물고기의 가격이 어떻게 책정될 것인가? 그렇죠. 물고기 예. 가격이 책정되는 예. 기준. 예. 일단 큰 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큰 틀. 야생에서 오는 물고기랑 브리딩이 되는 물고기들. 예. 오케이.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럼 야생에서 오는 물고기랑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죠? 최근에 저희가 이걸 왜 준비했냐면 최근 한 2, 3개월 됐나요? 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야생 현지 가격, 뭐 페루, 남미겠죠? 이거 리스트를 또 띄우면서 현지에는 이 가격이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얼마? 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근데 거기 밑에 댓글들이나 뭐 이런 반응들이 예. 야, 수족관 폭리 장난 아니다. 대부분이 그런 거였어요. 모르니까 현지 가격이 뭔가 싸게 책정되는 거냐. 네, 대부분이 그런 반응이었는데 예. 한번 예를 들어 보실까요? 예. 잘 아시는 물고기 예. 홍룡 펜슬이 있어요. 예. 2.5달러 이불. 이거 밑에 거 아니에요. 예. 이불? 네. 예. 2,000원이죠. 1달러를 1,000원으로 그냥 봤을 때 예, 그냥 환율 네. 안 따지고 네. 말이나 2,000원이잖아요. 지금 이게 현지 현지래.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격이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아, 이게 너무 심하다. 10배다. 예. 예, 이런 반응이에요. 예. 예, 이런 반응인데 예. 왜 그럴까요? 그냥 진짜 비싼 거 같아요. 비싼 거 같아요, 진짜. 일단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비싸 보여요. 왜냐면 2불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의 여기 올라와서는 뭐 10불, 15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싸 보이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수입 제품이다 보니까 로스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로스를 고려해야 돼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뭐 또 약간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안 비싼 거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수치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반응이 저도 지금 반응을 보였잖아요. 야, 이거 좀 너무하다 약간. 근데 이제 뭐 상세한 이유가 또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게 큰 맥락 하나 또 잡아주셨어요. 예. 로스가 많아요, 생물이. 예. 예. 오다 죽는 것도 오다 있을 거예요. 오다 죽을 수도 있고 예. 그 보관하다가 예. 그 케어하다가 죽는 예.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걸 떠나서 왔을 때 물류 비용 이걸 현지에서 업자분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미에서. 네, 남미에서 예. 사는 가격 기준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거기서도 비행기 타고 오고 카고로 예. 와서 여기 관세 붙죠. 예. 검역하죠. 검역 비용. 그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매장까지 오는 물류 비용 또 추가로 들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로스 오다가 준 것도 있고 오케이. 뭐 여기 축양하다 준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한 가격으로 보셔야지 물건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물품 용품이에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돌발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책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약간 이해는 되는데 약간 물류 비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살아있잖아요. 네. 그럼 최대한 빨리 도착해서 검역도 빨리 하고 뭐 산소 공급도 좀 해줘야 되고 이런데 뭐 이런 특수한 뭐 물류 이런 게 있을까요? 카고가 전문 카고 그러니까 빨리 오는 거 혹시? 아, 없습니다. 아, 그건 없어요. 없고 왜냐면 네. 생각해보세요. 네. 우리한테야 이게 굉장히 크고 뭐 20박스 30박스 많은 건데 귀중하고 그 큰 카고 비행기에서 그 물고기 비중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국으로 오는 아 그러면 좀 네 그렇긴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큰 부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오다가 검역관 분들에게 이렇게 검역하다가 또 질병 발생한 고기도 또 빼야 되잖아요. 또 그리고 또 이게 또 뭔가 그 인천공항에서 막 수족관 사장님이 다 모여서 막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막 경매하잖아요. 수산시장처럼. 아니에요. 막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재밌겠다. 네. 경매. 뭐 몇 달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수입상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또 조금 축양도 하고 아니면 바로 팔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보통 대체적인... 한 50마리 100마리 들어오면 네. 2, 30마리는 처음에 바로 판매가 돼도 나머지는 계속 있으면서 뭐 물갈이도 해야 되죠. 약도 네. 써야 되죠. 그런 먹이도 줘야 되죠. 네.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처음에는 그걸 봤을 때 이런 비용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그런 비용이 없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편하게 남미에 있는 물고기를 받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이제 좀 약간 납득은 갑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네. 남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국은 오른쪽 쭉 가면 있고 그 다음에 브라질 쪽 남미는 이렇게 대각선 쭉 가면 될 것 같잖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가능하죠. 대한항공 타고. 근데 남미는 비행기 두 번 타고 가야 돼요.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시간 소모가 많고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물류 비용이 또 추가로 들고 거기까지 추가 적용이 되는 게 한 박스별로 이게 그게 되는 거잖아요. 박스별로. 아, 박스별로 책정이 되나요? 네, 그렇죠. 어느 물류, 종류에 따라가 물류 비용과 이런 것들이. 그럼 예를 들면 전기 뱀장어 큰 것들 이런 거는 박스 하나다 한 마리 걸 거고. 아까 홍룡패스 같은 거는 뭐 50마리, 100마리 한 박스에 들어갈 텐데 그런 것도 작용을 하죠. 근데 예를 들면 또 한 마리가 오는 것들이 더 비싸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아까 개별로 분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얘가 보통 이런 큰 애들은 대형 아쿠아리움에 납품용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죽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아, 그렇죠. 할 말이 없겠죠. 네. 어이없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막 보통 아쿠아리움 납품하는 게 메인이면 그 고기들이 죽어버리면 그 수입이 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DOA 처리라고 해요. 도착했을 때 죽은 DOA. 네. 아. DOA 처리라고 하는데 도착했을 때 죽은 거는 그 현지에서 뭐 다시 보상을 해준다 그랬는데 사실 현지가는 얼마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고기만 보상해주고 잡아서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냥 저희 딥들 나가서 잡아서 네, 다시 보내준다고 거죠. 한들 네. 거기에 대한 또 부대 비용이 또 붙잖아. 그치. 그러면 굉장한 로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하시는 수족관들이 뭐 돈을 많이 번다 막 많이 남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뒤로 까지는 게 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그 현지 가격을 보고 상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박스당 뭐 몇 마리 들어가는 네. 것들 뭐 이런 것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이건 것 같고 자,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이야기해 주신 대로 브리딩 말씀하셨거든요. 브리딩의 여부. 네, 브리딩의 네. 여부 때문에 이렇게 된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들었을 때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브리딩이 약간 어려운 고기는 좀 더 비싸겠죠. 그렇죠. 예, 왜냐면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브리딩이 뭐 어렵거나 마리수가 얼마 안 나오거나 이런 애들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비쌀 수밖에 없네. 보통 브리딩이 어디서 많이 될 것 같아요? 양식장? 뭐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시죠?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아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 어느 지역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동남아에 많아요. 제일 큰 열대어 해수어 산호 이런 거 수출지가 인도네시아고요. 그다음에 태국, 그다음에 뭐 스리랑카 이런 국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쪽도 있고 체코 쪽도 있어요. 유럽. 근데 상대적으로 동남아 쪽보다는 좀 비쌉니다. 거기 물가가 다르니까. 네, 뭐 그렇게 열대어들이 오고요. 동남아에서 번식이 가장 잘 되는 이유가 남미 고기들이 수질이 비슷해요. 둘 다 연수고. 그래서 그냥 노노면 번식이 잘 되나 봐요. 남미 그 자연에서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번식이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마지막 예 여기 카디날 테트라가 있어요. 이거 지금 얼마죠? 천 원? 한 마리 천 원이잖아요. 이거 제가 초등학교 시절 한 20년 전에는 얼마였을 것 같아요? 천 원. 아, 생각 진짜 솔직히. 아니, 제가 솔직하게 왜냐하면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열대어의 가격이 20, 30년에도 동일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천 원은 20, 30년 전에 천 원은 더 비쌌던 거죠. 지금이 한 3천 원? 예. 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맞네요. 하긴 과자 치토스가 300원 했으니까 뭐 200원 300원인데 지금 1500원 뭐 2000원 하니까 맞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들은 게 있거든요. 그냥 주위 이렇게 좀 어항을 조금 아는 사람한테. 근데 그거는 사실 치토스상이 생각나는데 따져 알아요? 따져 알죠. 네, 야 갑자기 따져 얘기를 해요. 그거 엄청 따고 했는데 그거 어릴 때 진짜 이렇게 해서 딱딱 이렇게 해서 넘기고 막 초등학교 때 야 그거 진짜 그거 진짜 모으느라 힘들었습니다. 그거 아니, 그걸 뭐 좋아했었냐 캐릭터 그거 태즈 진짜 이러니까 같이 일을 하게 됐나? 왜요? 그 소용돌이 태즈 그게 멋있잖아. 멋있어 그거. 예, 그쵸. 아 나중에 따져 얘기를 한번. 나 지금 소름 돋네. 처음으로 같이 동일 캐릭터를 좋아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서. 연령대가 비슷하니까. 야 그게 이렇게 태즈가 멋있어. 왜, 그 소용돌이 안에서 다 빼다먹고 근데 그 태즈를 좋아하는 거 진짜 소름 돋네. 멋있어요. 예. 따져는 태즈죠. 네 예, 따져는 태즈 그게 좀 잘 안 나왔거든요. 예. 태즈가 우리 동네는.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카디널 가격은 지금 천 원인데 그때도 천 원이었던 걸로 저는 얘기할게요. 이거.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릴 때 3천 원이었어요. 더 비쌌네. 3천 원. 그 당시 3천 원이면 과자 하나가 300원이었으니까 치토스 열 봉지가 이거 한 마리였어요. 나도 열 개. 그렇죠. 와. 굉장한 이거.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게 그때는 네온을 샀거든요. 한 30년인가 35년 전에가 네온이 1,500원 할 때가 있었고. 그 제가 이게 3,000원 할 때는 네온이 500원이었어요 시절인데 그래서 네온은 이제 솔직히 부모님한테 5,000원 만원 받으면 10마리 뭐
20마리 살 수 있는 돌이잖아요. 얘네 해봤자 3마리야 만원. 아 그치. 와 얼마나 이거를 제가 어릴 때 생각 나는 나중에 저거 대량으로 키워볼 수 있을까 수족관에서 비싸니까 살았던 것 같아 거의. 이렇게 보면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지금 저희 집에 아 여기가 아니지 저기지 지금 저희 집에 저번에 공개했잖아요. 네 카니달 200마리가 있습니다. 네 어제는 작은 소원 이루셨네요. 네. 아무튼 그때는 아마 이게 브리딩이 안 됐었고 아, 지금은 카디널도 원활하게 예. 브리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브리딩? 동남아 인도네시아가 주로 아. 번지겠고요. 네.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거는 뭐 남미에서 오는 것보다 또 물류 비용이 또 저렴하죠. 한 번에 빵 오니까 아. 한 5시간? 아. 7시간? 뭐 네. 검역도 금방금방 되고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네요. 네. 그쵸? 아까 남미 하다가 말았는데 네. 남미의 가장 고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미 수입하시는 분들 중에 비행기 시간 잘못 떨어지거나 하면 검역을 못 받잖아요. 막 밤 8시 이런 검역사분들이 퇴근하잖아요. 그럼 공항에 또 그 시간 동안 뭐 다음날 아침 9시까지 12시간 체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죽어요. 그럼 산소 부족이나 물 때문에. 그러면 보수 작업이라 그래가지고 업체들이 가서 재패킹을 네. 합니다. 물도 넣어주고 재패킹. 네, 저희 한번 보여드렸죠? 네. 아까 그럼 그 화면에서. 네. 네. 그리고 그 네. 남미는 참 네. 그런 그것도 비용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죠. 예. 그래서 저 저번에 3차 아쿠아다이덤 때 검역사분들에 관련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이제 문의를 주신 게 검역사라는 건 없다고 합니다. 검역관이라고 좀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예, 그런 것도 이제 좀 알아가면서 얘기해드리도록 어떻게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연락이 왔어요. 아. 예, 그 조금만 이제 왜냐하면 직업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의사인데 뭐 의관 막 이런 것처럼 좀 바꿔보는 게 그러니까 검역사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수입 수입을 해줘서 검역하시는 분들은 검역관이라는 직업이고 그 네. 나머지 또 하시면 수산질병관리사 네. 네. 관리사 있고 관리사. 검역관이 있고. 있다고 이렇게 한다고 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좀 알고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렇다고 연락이 와서 예. 네. 아무튼 예. 이런 고기들도 이제 브리딩의 대물로 인해서 저희는 인해서 좀 가격이 편하게 키울 저렴해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4차 아쿠아대담은 이렇게 한번 맞춰볼 텐데 첫 번째 뭐 그 현지 가격과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두 가지 큰 이유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나마 좀 이해는 되네요. 네네네. 처음에 보여주신 자료 그 흑룡? 홍룡. 네, 홍룡 그거를 봤을 때는 야 이거 좀 너무한다 싶었는데 사실 로스 가격 그리고 축양장 뭐 그런 뭐 전기세 이런 거 다 하면 사실 그런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오랜 기간 재고돼 있을 거죠. 좀 뭐 정말 뭐 사기치고 남겨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다 그런 비용 부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점 좀 유의하시게 네. 주셨으면 맞습니다. 자, 4차 아쿠아대담 이렇게 맞추고 5차는 어떤 주제로 해볼까요? 5차. 네. 자, 5차는 살짝 쉬어갑니다. 물고기 얘기보다 네. 테드님이 저랑 8개월 정도 아까 했다고 네. 이렇게 하시면서 처음 우리랑 같이 하셨는데 아, 예. 7, 8개월 자, 쟤는 왜 저렇게 할까? 이거 왜 저렇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네, 초보적인 입장에서 네, 입장에서 지금까지 물어보면 어이없어 하는데 어이없는 것도 상관없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질의 답변을 예, 제가 한 진짜 7, 8개월 정도 물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저도 조금 이렇게 배워보면서 궁금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 한번 나눠보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막 약간 오바하는 식으로 조심해 이렇게 할 때 맞아 갑자기 뭐 하고 있노 막 이런 적이 있어요. 네. 목소리가 또 둘 다 커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5차 아쿠아 대담에선 저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DK한테 물어보는 네. 자 그때 한번 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아쿠아 대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였습니다. 안녕. 박수 한번. 아니.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우 TV.